예,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군 시대에 어떻게 해서 신정으로 통치했으며 태백 사상은 어떻게 해서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함으로는 태백입니다. 폭에 밝다. 영어로는 태백일이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태백이라고 합니다.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된 거죠. 비가 피읍으로 피로 바뀐 거죠. 태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저쪽에는 이 시옷 발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태베 혹은 태베 혹은 태페 이렇게 부릅니다. 시옷 묵음은 이 묵음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나 뭐저 유럽 쪽에 보면 이 묵음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베 태페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몰랐어요. 태백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태백산 이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조선 시대에 태백이 전 세계에 다 깔렸다는 겁니다. 특히 고조선 지역인 박터리아. 밝은 달이에요. 밝은 달. 밝은 박터리아 그 지역에서 태백이 아홉 개가 발견됐습니다. 아홉 개. 태백은 그냥 뭐 아이들이 노는 장소도 아니에요. 태백은 성소입니다. 성소로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성소를 태백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태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환인시대는 저희들이 입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환웅이나 단군시대는 삼신께 제사를 지내고 천제를 지냈죠. 천제 지내고 천부경, 삼일신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백성을 교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신교 문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자카로프 박사가 고대 터키인 히타이트 하투샤 수도죠. 히타이트 수도인 하투샤에서 나오는 문서에서 해독을 한바 고대 터키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헬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티라고도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하티. 해티와 핫은 다릅니다. 해 사람이 터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티는 터키의 위의 사람. 그러니까 왕을 임명한 사람. 지배자. 해 종족을 지배한 사람이 하티족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그런데 마침 러시아의 자카로프 박사가 나온 바와 같이 해독을 해보니까 국가의 그룹 이름으로 연합이 있어서 다른 침략자들을 격파했고 서로 다른 언어와 다른 인종의 배경을 말했으며 언어는 8가지 종류의 언어로서 대기업 사람들이 적용됐다. 우리가 여기서 대기업을 뭐라고 합니까? 대기업. 대기업은 모체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무반식으로 확장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 뭐냐면 연방 체제라는 거죠. 연방 체제가 대기업 사람들이과 같다는 거죠. 연방 체제가. 그래서 고조선은 언어와 종족이 달라도 동맹군을
연방을 이끌어가지고 진정을 하였다는 환단고기의 내용하고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백두산 하면 북한에 있는 저 백두산, 흰 백자, 머리 두자, 백두, 백두산 하면 항상 눈이 항상 사라지지 않고 눈이 있고 아주 높은 산으로만 생각하지만은 백두와 태백은 의미가 같습니다. 크게 밝은 산이요, 흰머리 산이요, 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 태백은 제사단을 만들고 예배를 하면 태백이 되는 것입니다. 산이 높고 네팔에 8000m, 7000m 큰 높은 산이 돼야 태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름진 산에도 제단을 차리고 하늘에 천재를 올릴 만한 그런 데서 깨끗하게 만들고 하면 바로 그 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백과 백두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태백 보면 태백이 여러 태백이 있습니다. 이제 태백을 설명하기 전에 히타이트 수도 하투샤의 그 유적에 그 나오는 히타이트 계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고조선의 환무라고 나와요. 환무. 환무라고 나옵니다. 이 환무는 둥글게 춤을 추는 것이 환무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춤을 추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르느냐? 환무라 이거죠, 환무. 이 춤이 무슨 춤이냐? 오늘날에 잘 알려진 관광수월래. 관광수월래입니다, 관광수월래. 예, 네, 관광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광, 술래, 혹은 뭐 관광, 수월래, 뭐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관광, 수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 관광이 있냐.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광광, 빛을 반복한 거죠. 받을 숫자예요. 받는다 말, 뭐를 받노? 달빛을 받는다 말입니다. 수월래, 월래자. 광광수월래예요. 달빛을 받는 아녀자들이 음기를 받는, 양기가, 남자는 양기라고 표현한다면 여자는 음기입니다. 다른 음에 속하죠. 밤에 뜨니까. 음기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여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손에 손을 손잡고 문을 그리면서 하는 놀이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고조선의 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춤을 춥니다. 예, 지금도 환무를 추는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네팔에도 있다는 거죠. 네팔에 사람들이 환무를 지금도 추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조선의 환무가 당군 16대 당군 위나 당군 시에 둥글게 둥글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 추대요. 그런데 네팔에 춤을 추는 환무 춤을 추는 종족이 키라트 종족이. 키라트 종족이 지금도 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특별한 그 농사를 끝난 뒤라든지 봄에 예, 파종을 할 무렵 되면 예, 춤을 춘다는 거죠. 남녀노소 어울려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게 환무입니다. 그 이런 유풍이 아직까지도 네팔에서 남아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거는 무당 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드, 그 집단 리드, 리드입니다. 리드고 사람들이 전부 손에 손을 손잡고 큰 문을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톨리아 먼저 태백산 설명을 하기 앞서서 먼저 고대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의 태백산에 보면 황소가 삼으로 세 황소를 이렇게 모시놨는데 고조선은 황소 집단입니다. 옥, 서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바로 아무다리아 강이죠. 아무다리아. 어머니 달강이면서 황소, 이제 시작하는 황소강이에요, 황소강. 그래서 황소신, 황소를 숭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황소 대가리가, 황소 머리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퀘벡클리 테페에 보면 배가 불룩한 산의 능선에 이렇게 빗물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빗물 같은 우사죠. 비우자 우사 하나님 빗물 하나님이라 해서 고대에 이렇게 황소를 세 마리로 해서 이렇게 모셔난 것을 특히 앙카라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 기원전 1350년 시대에 고대 히타이트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황소 머리처럼 볼톡해 나왔습니다. 여기 V자 매치로. V자처럼 되어 있는 여기 루카예요. 루카 종족입니다. 루카 아레자와 여기는 아나톨리아 여기 히타이트의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하투샤가 여기 있었고 중간에 남부에 루카 종족이 배를 잘 만들었어요. 선박을 건조 잘하고 항해술도 뛰어난 종족이 있었다. 나중에 이집트하고 전쟁도 합니다. 대단한 종족이에요, 이 종족이. 예. 루카 종족이 존재하였고 서양학자들의 연구와 루비안 발굴 문서에 의하면 우수한 선박 건조 기술과 숙련된 선원이 있었다고 했다. 예, 필자는 바로 여기가 살수다. 여기가 이 안에 들어가는 약간 들어가는 쪽에 그게 살수다. 살수는 전함을 만들었다. 전함. 전투에 사용되는 함대를 건조했던 것이 살수다. 그래서 고대의 살수는 특히 남부의 루카 지역에 여기가 살수였다라고 필자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투샤의 그 유적이죠. 유적이 나타납니다. 하투샤의 이게 모시는 하늘 천재, 하늘의 모시, 저를 경배하는, 하늘에 경배하는 하나의 이 성스러운 재단 입구입니다. 예, 재단 입구고요. 자, 테페가 두 번째 이제 퀼테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단부에 있는 그 여신은 곰 두 마리를 데리고 있는 이 다산의 여신, 아이 잘 낳는다. 아이 잘 낳고 풍요를 보장하는 그런 여신상이 있고 여기도 태백이 있습니다. 태페. 태페라고 해 놨죠. 태페. 원형은 태베인데 배가 폐로 변한 거죠. 태페. 여기다가 씨를 생략된 겁니다. 태백이에요. 아니에요. 태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아나톨리아의 쿰 태페가 있습니다. 쿰이 뭐냐면, 전부 곰입니다. 곰. 곰을 이야기해요. 곰 태백이라는 거죠. 이 지역에 있었다는 곰 태백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르슬란 태백. 아르슬란 태백인데요. 여기도 아나톨리아의 북쪽 뭐 곡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나톨리아고, 다섯 번째 이키즈 태백. 이키즈 태백. 이키즈 태백이라고 요 밑에 이키즈 태백이 있었고, 그리고 유무크 태백. 여섯 번째. 유무크 태백이 있었고, 유무크가. 그리고 리만 태백. 요 리만이라고 나옵니다. 리만 태백. 그 다음에 투린 태백. 예. 투린 태백. 노르순 이렇게 태백. 예, 좀 태백이 부유코 태백. 이란 군대죠. 부유코. 그다음 틸키 태백. 그래서 고조선에 이 태백이 12군데 있었다는 거죠. 고조선에 그 터키에, 고조선 고대 터키에 태백이 12군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태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하늘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보면 하늘에 경배하고 제사 지내는 장소가 파르테논, 이것도 볼 수 있고, 아르고스 태백, 아르고스. 여기서, 자, 여기서 아르고스를 보냐면요. 아르고스. 우리 곳입니다. 아르는 우르, 이르, 에르, 오르. 같습니다. 우르. 우르는, 우르. 아르는 우리라는 거죠. 고스는 고시.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면 코스 혹은 코스 이렇게 되죠. 예, 로마의 화폐에 코스가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아주 뭐 그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고스 태백, 그 다음에 코린도 태백, 미케네 태백,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시크니오나라는 여기에 또 하늘에 경배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도 다섯 군데의 태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서스권. 내가 필자가 이야기했던 고조선 지역. 고조선 지역의 태백은 여기 박트리아라고 사진에 나와 있죠. 밝은 달입니다. 밝은 달. 밝은 달 지역에 점으로 된 것이 지금 태백입니다. 이렇게. 다 태백이에요. 이 태백이 다, 바로 얼마 못 가서 중간중간 지점에서 태백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서스권에 벌써 태백이 일곱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이상 이렇게 태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박테리아의 옥서스권의 태백이 이래 맞는데, 여기 보면 이런 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카라테페, 예.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태백, 금관 같은 거 보면 금관이 우리 신라 금관하고 좀 틀리지만 많이 유사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태백, 그 태백은 고노도 태백, 남아지가 태백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 또 태백이 이렇게 있고, 이란도 지로프트 문명의 태백이 야야 태백이 있고, 반푸르 태백이 있고, 신락 태백이 있고, 이란 남서부에, 예, 태백입니다. 태백 발굴한 건데요. 지구라토고. 자, 그 다음에, 이라크에도 태백이 있었고, 멕시코는 태백이 제가 연구한 바 아마 4권에 나옵니다. 4권에 보면, 멕시코 태백을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했는데, 89개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태백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89개소의 태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군을 통해서 앞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의 태백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과테말라. 과테말라에도 태백이 있었고, 니카라과도 있었고, 이집트에 두 군데 있습니다. 룩소르, 유명한 룩소르 태백이 있고, 룩소르 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카르나크 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태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중앙아시아의 전체
거기에 많은 태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대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중앙아시아 곳곳에 태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의는 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죠? 프랑스지만 심지어 프랑스에도 태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카르나크 태백이라고 있네요. 프랑스에 프랑스에 태백이 있습니다. 헝가리에도 태백이 있고요. 슬로베니아에도 태백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헝가리, 유럽에도 태백이 있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도 다 태백이 있고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도 태백이 있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알제리로부터 그 다음에 헝가리, 유럽의 헝가리, 예, 그것도 태백이 있고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예? 슬로베니아, 뭐 태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백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몰랐다는 거죠. 태백은 아이고 막 태백하면 강원도 태백산밖에 됐나 태백 하나밖에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멕시코만 89군데 중앙아시아 막 산재가 있고 심지어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도 있고 이집트 북아프리카 알제리도 태백이 있었다. 얼마나 이거 태백 사상이 대단한 것이냐. 태백 사상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태백 사상은 광명사상을 이야기해요. 광명. 광명과 연결이 됩니다. 태백은. 광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많은 세계 도처에 깔려있는 태백이 앞으로 사군에서 물론 멕시코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멕시코 빼더라도 중앙아시아와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알제리까지 포함하면 뭐 태백이 한두 군데가 아니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태백 사상은 바로 광명 사상과 연결된다는 광명 사상. 이 광명 사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깨우친 사람이라는 거죠. 깨우친 사람이니까 아까 나왔죠. 가이아. 혹은 아 붙이면 가이아. 깨우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이가 카이가 되고 카이가 됩니다. 깨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광명 사람이 바로 깨우친 사람이고 깨우친 사람은 천문을 알아요. 천문을. 하늘의 별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파종할 때구나. 지금은 추수할 때구나. 하늘 별자리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깨우친 사람은 천문을 볼 줄 있는 사람이고 광명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깨우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 빛광자 명자가요 해입니다. 태양입니다. 달이에요. 태양과 달이 합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밝다는 거죠. 밝다는 거죠. 그래서 박이 나옵니다. 박. 박이 나옵니다. 밝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밝지만은 달도 밝다는 거죠. 그래서 다 태양과 달, 양력과 음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합해서 밝은 명자가 된 건데 밝은 명자는 바로 태양과 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조선은 달의 초승달 국가지만 조그마한 초승달 국가지만 태양이라는 그 광명사상을 인수했다는 거죠.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도 숭배도 다 하고 달도 숭배도 하고 태양족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태양족과 달이 같이 어울려 살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설명 들어보니까
놀랍죠? 세계 도처에 태백산이 성소가 하늘을 공경하는 제사를 지내는 천지를 지내는 그런 성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각 나라마다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뭐 없는 데 없죠. 심지어 터키는 12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그 고대사가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몰랐다는 거죠. 모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태백산 한 군데만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중국의 세 군데, 중국 땅에 태백산이 세 군데 있습니다. 있고 한국에 하나, 현재 곱백이 없어요. 근데 아니옵시다야.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태백도 강원도 태백, 중국 땅에 한 태백산 세 군데 그 정도만 알았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 강의에서는 환웅과 단군 시대의 곰문화에 대해서, 곰지명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